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꼭기요! 꼭기요, 꼭꼭꼭! 닭이 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닭이 난다니까요? 왜 우리는 닭 못 난다라고 배웠잖아요? 날아도 뭐 잠깐 점프하는 정도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닭이 날아다녀요. 그것도 바다를 건너 해외여행도 합니다. 오,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시죠? 자,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날아온 소식이에요. 여행 가방들이 주인을 찾아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아시죠? 근데 여기서 세상에 맙소사 닭이, 이 닭이 홀랑 벗은 뽀얀 속살을 드러낸 채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12마리 정도 좋게 돼 보이는 이 냉동 닭들이요. 서로 꽁꽁 끌어안고 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배회하고 있는데요. 아이스박스에 담아져 있었는데 쏟아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걸 본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웃기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닭은요, 박테리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썩 반가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가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우리 승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땡스기빙도 다가오고 냉동 터키들 운반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육국이랑 해산물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유의사항은 있습니다. 만약에 냉동 육류를 반입하고 싶으시다면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에 함께 보관된 채로 완전히 냉동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녹으면 사실 반입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라고 이 미국 교통안전청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USDA에서 아예 이참에 여러분 생닭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생닭을 거친 조리대는 반드시 따뜻한 물과 세제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키친타월 같은 것들로 이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락스를 살짝 탄 물로 소독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세니타이저 성분의 와이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닭고기 유기농이라든지 케이지 프리 이런 거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와, 이거 완전히 케이지 프리 닭고기 아닌가요? 아, 신선한데요?